가서 나무 그리기 강의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나무 대를 스케치를 해줍니다. 대충 내 눈에만 보일 정도로 보통 일자로 쭉 뻗어있지 않고 약간 왼쪽과 오른쪽으로 살짝씩 휘어있어요. 그래서 나무 대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나무 대는 위로 갈수록 얇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조금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를 덩어리 덩어리로 봐야 되는데 일단 사진을 보고 눈을 개슴츠레하게 떠보세요. 그럼 자잘한 것들이 안 보이고 큰 것들이 먼저 보입니다. 그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위에 하나 있고 조금 더 큰 게 그 밑에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대충 위치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나무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사진과 똑같이 안 그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부분 먼저 묘사를 해주는데요. 묘사를 하실 때는 또 다시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시고 어떤 모양으로 대충 돼 있는지 약간 지도 같은 모양이실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틀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가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가장 잘 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칠을 해주세요. 칠을 해주신 다음에 빛이 위에서 오기 때문에 꺾여 들어가는 이 부분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비듯이 이렇게 경계선을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나무니까 중간 톤을 살짝살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덩어리를 하나하나 잡아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게 여기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조금 작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같이 해볼게요. 여기 안에 어두운 부분 칠해주고 또 나무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려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 난 듯이 빈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빈 곳에 가지가 슬쩍슬쩍 보이기도 합니다. 이 빈 곳을 잘 관찰을 해보시고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실제 같은 나무를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하면서 나 조금 너무 안 비슷한데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덩어리들 그리고 윗부분 빛 때문에 꺾여 들어가서 살짝 어두운 부분이 강조된다. 이것만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덩어리가 있는데 눈을 무조건 개슴츠레하게 뜨세요. 하고 이 앞부분은 빛을 받아서 밝고 뒷부분은 다른 나무들 때문에 빛을 못 받아서 살짝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또 가지가 슬쩍 보여요. 가지는 대부분 어둡게 해주시는데요. 왜냐하면 바깥에 삐져나온 가지가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는 가지가 슬쩍슬쩍 비치기 때문에 빛을 못 받으니까 어둡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또 큰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우리 그릴 때 보면은 이렇게 지글지글한 형상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빛을 못 받아서 조금 진해진다면 이렇게 같이 깔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무 가지가 기둥 이렇게 보입니다. 장가지도 살짝 보이네요. 표현해 줄게요. 이 부분은 빛을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어둡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진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꺾어지면 더 자연스러워요. 일자로 직선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살짝 하고 여기도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도 가지가 살짝 나옵니다. 장가지기 때문에 얇게 그려주셔야겠죠? 그리고 여기도 가지가 있는데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이 가지들은 될 수 있으면 평행이 아니게 모양이 조금씩이라도 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진을 보면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리면은 자꾸 규칙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가 아닌데도 평행인 것처럼 똑같이 그립니다.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무의식 중에 편하게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자, 필요없는 선들 이제 조금씩 지워주시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위에서부터 하셔도 되고 밑에서부터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이제 이 기둥을 보면은 또 게슴츠레 눈을 떠보면 밑에 부분은 가리고 있는 잎사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밝고 이 부분부터 조금씩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상하 지그재그 그리고 좌우 지그재그를 조금씩 써서 거친 나뭇결의 질감을 주면서 묘사를 살짝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빛이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사진에는 바닥이 안 보이지만 저는 살짝 그림자 느낌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눈을 게슴츠레하게 뜨고 어두운 부분 먼저 체크를 해가면서 나무를 그려주겠습니다. 왜 어두운 부분 먼저 하나요? 궁금하실 분이 있을 텐데요. 그게 편해요. 어두운 흐름을 항상 먼저 잡고 나머지 부분을 그리는 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연필 스케치로 대충 덩어리 느낌만 잡아놨던 부분을 다시 해줄게요. 여기 조금 더 이렇게 그림자 느낌을 주고 테두리 부분은 그렇게 진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잖아요. 외곽 부분은 더 이상 덮고 있는 나뭇가지라든지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흐리게 대충 느낌만 이 정도 나무가 있겠구나 싶은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덩어리 하나 하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 덩어리가 있는데 위에 있는 또 하나의 덩어리 때문에 여기 그림자가 살짝 생기면서 진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고운 사선으로 해줄게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살짝 비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셨다면 이렇게 살려주시는 게 굉장히 정말 실제 나무 같은 느낌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지가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가지와 구멍이 뚫린 부분 꼭 체크해서 넘어가 주세요. 그림자가 이렇게 끝나는 부분도 살짝씩 강조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가장 진한 부분에 또 중간 톤이 조금씩 있어야지 없으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선들은 항시 이렇게 바로바로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또 나무를 약간 지도 그리듯이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 빠르게 외곽의 느낌을 캐치하셔서 대충 모양만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라 자연물이잖아요. 정답이 없죠. 하고 지금은 색연필로 그리고 처음에는 연필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집니다. 연필로 그렸던 부분이.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 살짝 지워진 부분을 다시 해주고 가지 부분 여기 있었죠?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외곽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어도 너무 어둡게 해주지 마세요. 살짝만 느낌만 나게 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외곽부터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쪽에 또 장가지들이 보이네요. 가지는 항상 시작되는 부분이 가장 어둡고 그리고 뻗어나갈수록 얇아지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 부분을 살살살 지워줄게요. 여기를 했고 여기에 살짝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도 살짝 뚫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해주세요.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튀어나온 부분.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면서 조금씩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넣기도 합니다. 그림은 너무 부분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씩 전체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구멍 부분이라는 거를 조금 까먹지 않기 위해서 장가지를 그려 넣을게요. 어두움 안에서도 조금씩 쪼개지는 부분이 있으면 좋습니다. 면을 쪼갠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더 묘사를 해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느낌으로 완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부분을 슬쩍 또 해볼게요. 약간 하트 무늬로 되어 있는데 장가지가 또 살짝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똑같이 안 그리셔도 됩니다. 저는 대충 외곽 라인과 그리고 구멍 뚫린 부분, 이 부분만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도처럼 지글지글하게 하다 보면 팔이 아픕니다. 그럴 때는 그냥 팔을 조금 쉬어주세요. 쉬면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아 여기 좀 해야겠다 하신 다음에 너무 팔이 아픈 때도 그냥 참고 그리시면은 나중에 팔이 더 아픕니다. 그림에 있어서 진득함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 몸을 너무 혹사시킬 때까지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있고 또 커다란 하트 무늬 나무가 있고 장가지가 살짝 보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이 어두워요. 태양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밑부분 덩어리가 어두운 겁니다. 장가지도 슬쩍 보이고요. 제가 내년에 색연필 컬러링북을 출간할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갈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색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 네, 같이 지금 따라 하시는 분들은 꼭 색연필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연필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편한 재료로 해주세요. 여기에 또 어두운 잎사귀들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는 약간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잎사귀들. 네, 구불구불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이 조그만 것만 마스터하면은 굉장히 쉬운 게 나무 그리기입니다. 제가 뭐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저도 어릴 때 그림 욕심이 많아서 나무 사생대회 이런 데 상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무 잘 그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낙담을 했던 일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장가지가 또 슬쩍슬쩍 보이고 구멍이 난 부분은 없나 또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건데 살짝 비어있는 부분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위에 부분 때문에 생긴 그림자도 살짝 해주고요. 또 스케치가 얼추 끝난 부분은 이렇게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워주고 들어가 줄게요. 지금은 완전한 덩어리감을 완성하기 위한 단계가 아닌 아 대충 이런 모양이고 여기가 조금 어두운 명암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대충 그리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너무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은 성에 안 찰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가지들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렇게도 있고 구불구불한 느낌 살려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끊어진 부분은 잎사귀가 가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부분 틀렸는데 어떡하죠?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할까요? 질문 주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다 그리고 나면은 정말 의외로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꼼꼼하게 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전체적인 마무리감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슬쩍슬쩍 여기는 잎사귀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가지가 좀 많이 보이네요. 잎사귀를 하나하나 그려주는 것이 아닌 덩어리로 봐서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스케치를 하실 때도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에 어두운 흐름이 어딘지 그 부분을 딱 잡고 이런 방식이 중요합니다. 또 어두운 부분 있고 살짝 또 구멍이 뚫린 부분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뒤에 있는 부분이 살짝 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조금 어둡긴 한데요. 밝게 살려주셔도 되고 또는 사진처럼 어두우니까 나도 어둡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스케치를 마쳤는데 이제 2차는 진짜 진한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연필을 한번 뾰족하게 깎아주시는 게 좋아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보면은 이 부분이 제일 어둡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어둡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어둠을 딱 잡아줄게요. 진하게 하실 때는 찍찍 긋지 마시고 약간 지그재그 느낌으로 선을 비비듯이 진하게 비벼서 눌러서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선보다는 가로와 세로선을 더 많이 써주시면은 이런 나무의 질감이 더욱 살아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살짝 어둡네요. 눈을 다시 개슴츠레하게 뜨고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 구멍 뚫린데 여기 그림자 있는데 놓친 부분이 없는지 이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색칠을 위해 얹기 위한 스케치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하나 색을 꽉꽉 채워주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어둡다 나중에 어둡게 하자라는 체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색을 너무 꽉꽉 채우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색이 조금 올라갈 공간을 남겨놓고 스케치를 해주세요. 포인트 되는 부분만 살짝살짝 살려주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가지 부분도 가로 반대 방향, 아까 이렇게 세로로 그었잖아요. 반대 방향에서 이 정도 하니까 또 손이 아파요.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눈으로는 계속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 맨 처음에 한 데인데 여기도 조금 면을 쪼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 몸을 먼저 생각하고 하다가 손이 아프면은 잠시 멈췄다가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봐주세요. 여기가 너무 살이, 여기서 말하는 살은 나뭇잎을 의미하는데요. 살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오른쪽에만 쏠려 있는 것 같아서 여기 한 덩어리를 더 그려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대충 느낌만 나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줄여줄게요. 여기도 작은 덩어리가 살짝 있게. 풍경화는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내 맘대로 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게 풍경화거든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것도 너무 한쪽으로만 많이 쏠려있다 싶으시면 이렇게 지웠다가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더 채워 넣었죠? 라고 나무가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위에도 살짝 더 이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대칭은 아니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는 게 미관상으로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데 살짝 대충 된 것 같아서 더 영함을 추가해 줄게요. 팔라면은 더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림은 완성이라는 개념은 결국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방법은 이런 데를 진한 선을 추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빛이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왼쪽이 조금 더 진하겠죠. 선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강약이 있어요. 여기 강조했다가 흐렸다가 다시 강조했다가 이런 가로선 디테일 조금 더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외곽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나무만 그림이 아니라 배경도 그림이에요. 뭔가 지저분한 게 막 묻어있다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보는 사람 눈살이 찌푸려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게 지워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봐볼게요. 여기 외곽이 조금 진한 거는 지우개로 좀 지워주세요. 어차피 색연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안 지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더 해주셔도 되고 그만 멈추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나무 스케치를 해보았는데요. 그냥 눈으로만 보신 분들은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정말 몇 번만, 한 10번만 그려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오늘은 나무 스케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